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사랑받는 레트로 스타일.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해지죠. 마치 K-POP처럼요. K-POP 사전에 똑같은 컨셉은 없다. 다양한 음악적 풀이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흔드실 챔피언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당신의 곁에 안착한 쇼일의 땅콩민 먼저 인사 드릴게요. 쇼하! 쇼하! 뿌뿌! 자, 그럼 지금부터 다채로운 K-POP 속으로 다이브 해볼 텐데요. 비니씨, 비니씨! 네?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확 다이브 해볼까요? 아무래도 다이브를 한다면 러브가 아닐까요? 큐피트가 되어 돌아온 여섯 요정 아이브의 쇼챔 컴백과 줍줍 타임을 추천할게요. 저는 우리의 속도가 여기로 향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낼 건은비의 글리치처럼요. 오, 굿! 그렇다면 거기에 감성 한 스푼을 더해볼까요? 잠시 후 입덕 스테이지로 팬분들을 만날 김재환이 봄 기운을 물씬 담아 안방 1열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K-POP 로그 장착한 고스트9과 DKJ 컴백, 아드레날린을 속기하는 크래비티, 귓가를 맴맴 도는 중독성, 퍼플키스와의 만남도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콜! 그래서 결론은 어디부터 다이브하자고요? 윤사나씨부터 알면서 왜 그래요? 무조건 네. 여기부터죠. 4월 둘째 주 탑5에게 먼저 다이브! 자, 지금 정확히 정조준 했으니까 자 가만히 있어. 아, 비니어! 아 이거 저희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이유라도 알려주고 형이면 다입니까요? 아 참 말 많다. 형이 사랑에 사랑을 쏴준다니까. 잠깐만요, 그럼 그 화살 맞으면 누굴 사랑하게 되는데요? 설마 형은 아니겠죠? 어? 비니 형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나빠요. 그러다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아, 날 좀 믿어봐요. 그리고 이건 K-POP과 더욱 사랑에 빠지는 화살이에요. 혹시나 다른 데 맞으면 뭐 엑스레이 찍어서 치료해줄게요. 자, 사가 제자리. 아, 비니씨 그러지 말고 그 활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아, 뭐예요? 이거 비니 형 것도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 거 가져온 거예요? 아까 DKZ가 잃어버린 게 있다더니 형이 사랑도둑이었구나. 제가요? 네. 이거 아이브 엔딩 원샷 갖다가 빌려온 건데요? 그니까 그 화살은 주인한테 돌려주고. 안되겠다 비나, 형 잡아. 잡아. 형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검사 좀 해봐야겠어. 아 무슨 검사요? 또 무슨 검사? 아니 뭐부터 해볼까요? 엑스레이부터 찍어보면 되겠죠? 네. 그걸 누가 어떻게 찍을 건데요? 이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고스나인 빨리 오세요. 빨리 검사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아니 아드레날린 분출이 필요하다면서요 우리 미니씨가.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에 글리치만 생긴다고요. 아 그 사나씨가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면 다를걸요. 자 근데요 괜찮죠? 아니요 글리치 두 배. 아이 빼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효과 높! 아 이상하네. 미니가 우리의 속도가 좀 안 맞나? 네, 뭐 그렇다면 뭐 속도를 맞춰줘야죠. 네. 그렇죠. 사이좋게 슈챔피언의 무대를 보면서 아드레날린은 업시키고 글리치는 없애봅시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모셔야겠네요. 청량 에너지로 너라는 중독에 빠지게 할 크래비티와 봄을 깨우는 화려한 색채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권은비의 무대로 계속해서 쇼 챔피언! 마지막으로 형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같이 좋다. 괜찮지? 어때? 싫어요. 좋아요! 사랑에 빠지고 싶은 아름다운 봄날 땅콩민이 여러분의 운명적 상대를 매칭해드릴게요. 먼저 큐피트가 날리는 화살을 캐치해보세요. 단 3초 만에 운명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저기요! 잘 나가다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의 운명적인 사랑은 이 거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잘생기고 다 하지? 나시시스틱 마 가라 러브 잇. 비니 형 안되겠어요. 오늘도 저희끼리 진행합시다. 그래요, 아무래도 화살을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은 것 같은데. 아, 글로벌 팬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Z세대 큐피트로 변신한 아이브가 사랑의 화살로 팬심을 정조준할 테니 안심하고 러브 다이브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향기로운 사랑을 찾는 분들은 김지한 입덕 라이브와 함께 하세요. 끝향기보다 샴푸향보다 더 진한 향기의 보이스로 입덕문을 오픈해드립니다. 어? 아 저기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다 소개해버린 거예요? 제 분량은 어떻게요 그러면? 아 뭘 어떻게요? 거울이나 계속 보세요. 아까 잘하더라. 네, 거울이나 계속 보고 저희는 먼저 갈게요. 아이브에게 러브 다이. 잠깐만요. 아 아싸 나이스. 야야 미나 처리 적당히 해주세요. 아싸 적당히. 원샷. 4월 둘째 주 K-POP 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쇼 챔피언이 누구일지 지금 확인합니다. 4월 둘째 주 쇼 챔피언 아이브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소감과 앵콜 무대가 이어지니 꼭 함께하세요. 네, 그리고 K-POP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아이돌 챔프앱을 통해 당신의 아티스트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사랑은 쇼 챔피언을 달리게 만드니까요. 그럼 땅콩미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eel the K-POP. 다음 주 더 다채로운 음악과 여러분을 즐겁게 할 컨셉을 찾아 땅콩미니 찾아갈게요. 쇼의 빠빠이 다이브